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푸짐한 냉이 된장국과 닭다리 두개 준비했습니다. 칠리 소스를 듬뿍 때려 박은 닭다리 두 개, 냉이 된장국. 아우, 도대체 이 무슨 신박한 조합이야. 아하하,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자, 비주얼 한번 보시죠. 칠리 소스로 닭다리 두 개를 완성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냉이 된장국에다 국그릇이 아마 최대일 겁니다. 동남아권에서도 손꼽을 만한 사이즈입니다. 우린 사이즈 없으면 안 합니다. 올해의 화두, 사이즈를 키우자 합니다. 오랜만에 냉이를 먹고 싶었는데 이걸 국을 끓이냐 찌개를 끓이냐 32초 동안 고민하다가 바로 냉이 된장국으로 결정했습니다. 냉이 향이 아주 그냥 강렬합니다. 거기다 청양고추, 홍고추를 썰어 넣었더니 매운맛 폭발. 우리 학교 다닐 때 단골 반찬 아시죠? 어묵조림 제가 만들었습니다. 된장국을 먹어야 속이 편안해집니다. 아, 냉이 정말 좋으네요. 응? 된장을 베이스로 깔고 국간장 한 스푼 딱 넣으니까 간이 딱 맞는단 얘기죠. 어우. 자, 이쯤에서 칠리 소스를 투하한 닭다리의 위용을 한번 보시죠. 듬뿍 발랐어. 내가 원했던 닭다리의 모습이야.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기가 막힌 조화란 얘기죠.
칠리 소스가 정말 최고네. 다시 닭다리 하나 남은 거 마저 없애기로 결심한다는 얘기죠. 도대체 이 이상한 말투는 알파치노야, 로버트 드니로야, 누가 구사한 거야, 이거? 응? 아, 냉이국과 닭다리, 신의 한 수입니다. 에? 올더 칠리 소스. 와, 백만대군 구원군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아, 두 개를 깔끔하게 해치웠단 얘기죠.
오늘의 음식 한 줄평. 냉이 된장국과 닭다리 두 개는 정말 신의 한 수.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가 않소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융합. 와우. 거기다 제가 만든 오뎅조림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